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70페이지 개업공인회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법제 10조에 있는데 1항을 읽어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2번까지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2항이죠. 제1항 1호 내지 11호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회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1항 2항을 합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회사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70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의 결격사유다. 따라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효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첫 번째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의 효과인데 효과를 보면 첫 번째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등록 전, 등록 후.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회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 직원의 경우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 고용 전, 고용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개사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불가. 등록 후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으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고요.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료해야 되는데 만약 종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2개월 이내에,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효과를 먼저 봤는데 우리 71페이지는 제한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70페이지 그 법조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격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 법제 10조 1호를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물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거나 또는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고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피성년 후견인을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고요. 금치산자,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 비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라는 것은 뭐냐면 오더이자에다가 가죽피자입니다. 옷에 가죽, 가죽에 피부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은 보호한다 이 뜻이죠. 그 성년 후견인, 성년으로서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보살펴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노령, 장애, 심신상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벗어나려면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지만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복권 결정. 복권이 되어야만 벗어납니다. 시험에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과서 70페이지 4번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 미경과자.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만기 출소가 있죠. 만기 출소. 만기 출소.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간은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된 경우, 가짜로 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죠. 남은 자녀 형기에다가 3년을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시험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가석방 기간, 즉 자녀 형기를 경과한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 사면. 특별 사면. 법률 변경.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요거는 모두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의 경우 즉시 벗어납니다. 법률 변경,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석방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죠. 이춘재 살인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이었죠. 살인죄. 15년 지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격사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 받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하면 5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가 뭔지 기소유예가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건 형법이기 때문에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 용어가 궁금하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죠.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경우, 이거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데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이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앞에 3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요거는 시험도 못 봅니다.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나머지는 시험은 다 볼 수 있죠. 근데 6번 요거는 시험도 볼 수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앞으로 나올 텐데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도 결격사유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최대 6개월이죠.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저 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 공인회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읽어보시고 수업 듣고 나서 교과서를 읽어보면 되겠죠? 자, 75페이지 결격사유 효과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은
77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해마다. 자, 77페이지 기본서 7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죠. 1번에 보면은 자격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자격 취소 3년. 여기에 보면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다 3년이죠.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전히 결격 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네요. 벌금형 받았으면 결격 사유가 아닐 텐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예,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라고 했죠. 자격 정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또는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 법인의 해산, 사망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 해산했으면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등록할 수 있네요. 법인 없어, 회사 없어졌으면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3년 안 지나도.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자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또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78, 79페이지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꼭 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80페이지 중개업무, 즉 고용인이죠.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